저는 이 시간 내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복음의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 국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14장에서는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받아주고 또 서로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그리고 정확한 규범이라고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행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닐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까지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자기 어떤 형편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법에는 장로회 정치의 8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한 1조가 무엇인가 하면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 헌법체계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각기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각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믿음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의미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결정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심한 또 민감한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받대라고 말합니다. 이 받대라는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제들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견, 그 생각을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한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견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그 자유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캠리를 타고 다닐 때인데요. 지금은 어코드를 타는데 캠리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이분이 저인데 자기는 벤츠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고를 두 번을 냈는데 그것도 음주운전으로 한 번은 중앙분리대를 박았고 한 번은 마주오는 차를 박았는데 벤저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저를 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도 이 건강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안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벤저를 타시라고 차를 벤저로 바꾸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리만 해도 제 형편에 참 감사하게 늘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계속 캠리 타야 된다고 캠리가 벤츠 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요즘 같으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워낙 자꾸 자기 뜻을 이제 저인데 어떻게 주장을 하길래 그래도 벤츠를 타도 큰 추락하고 그냥 정면으로 맞박으면 안 죽겠어요 하는 게. 뭐 맞박으면 죽을 수도 있겠죠. 또 맞박으면 웬만큼 해도 거의 뭐 이 무의식 되든지 의식 불명까지 안 가겠습니까? 이런가.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큰 사고 나가지고 벤저 타고 식물인간 되는 것보다는 캠리 타고 깨끗하게 죽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도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까지도 제가 표현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덜 성숙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게 성경의 어떤 진리, 비진리에 대한 문제도 아닌데 그걸 너무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가 어떤 사람은 업신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성경에 먹지 말라고 금했던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구약의 이런 음식에 대한 이런 규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 문제 자체에 어떤 고려 대상이 안 되니까 그냥 먹었었고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이런 의식적인 이런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율법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자기는 그래도 구약 율법에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안 먹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음식에 대한 이 규례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고기에 대한 이런 규정 때문에 고기는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에 대한 이 바울의 입장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은 이 음식물을 어떤 음식이든지 식물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연약한 자들이 자기들은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믿음의 분량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멸시하는 것, 그것을 바로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을 만한, 그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제가 뭐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같이 받아주신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하게 되면 그 하나님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앞부분에 전했던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인과 주인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지금 주인 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인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 종을 받아주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끼리 자기들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또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인이 판단할 것이지 종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인이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주인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고 월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아픈가 하면 그 자녀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다투고 싸울 때예요. 형제끼리 다투고 남매끼리 다투고 싸울 때에 그런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세 자녀가 자기들끼리 같이 이렇게 서로 우애 있게 다정하게 지내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가사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이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는 것. 성격 급한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못난 내 모습 이대로, 어쩌면은 참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과거의 내 모습처럼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 교회 안에는 앞부분에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또 서로 멸시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날짜 때문에 이 날의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또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의 문제가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됐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때로는 다투거나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날의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떤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둘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날에 의미를 두는 사람, 또 결혼기념일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일날 남편이 그리고 애인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고 나면 아, 참 섭섭하다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되고 날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사랑이 식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날을 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로부터 바가지를 끊게 되고 아내로부터 참 비난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은 이 날과 저 날은 그냥 보통 어떤 뭐 기념일이나 이런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날과 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기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안식일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왕 예배 드리는 것 원래 우리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주일날 우리 기독교회들은 개신교회들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유대교회에서 이제 이 기독교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는 이것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약시대 때 그 안식일을 지키다가 왜 신약시대 때는 주일을 지키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하고 나서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시대 때 지키게 되고 실제적으로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키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구원이 완성된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왜 그러면 주일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바로 구원을 완성한 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창조를 완성하신 날, 그리고 출애굽의 그 구원을 완성한 날. 그 개념으로 신약시대 때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정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 때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주일이나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 날의 문제가 그렇게 지금처럼 문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는 그 사람도 주님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안식일 날 예배 드리자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주님 생각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의 생각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두 번 없고 없도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일반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극적인 이야기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그 중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생과 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표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한 분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선교사님들끼리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모임에서 이제 같이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래도 화해하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는 못 어울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일반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자존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존심을 위해서,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자존심 상한다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못 어울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그래도 연합하고 화합하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주님의 존심이 높아진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존심 죽이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결단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주님이라는 말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종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렇게 쓰면서도 그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라는 말과 이 종이라는 말이 자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 교인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들 중에서 3분의 1이 종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노예의 그 삶은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주인이 결정에 따라서 생과 사과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주님이고 자기들은 종이라는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도 주인 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이 고백 자체가 고백하는 그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들에게는 이 주자가 그리고 종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날 기도를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 전하실 주님의 종에게 주의 종님에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주의 종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이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근데 한 부분에 표현상 약간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대표 기도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대표 기도하는데 그 설교하러 올라가신 분이 그걸 바로 지적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놀래가지고 보고 다른 분들도 막 놀래가지고 뭐가 잘못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주의 종님이라고 했는데 님자는 종자 뒤에 붙으면 안 되고 주자 뒤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자 뒤에는 님자가 붙는 게 아니고 붙이려고 그러면 놈자를 붙여야 됩니다. 주님의 종놈에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랬더니 학생들도 웃고 선생님도 웃고 이랬는데요. 보통 주의 종이라고 이러면은 이게 뭐 보통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뭐 이렇게 존칭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종자 뒤에는요 놈자가 붙은지 년자가 붙은지 이렇게 종놈 종년이라고 하지 종님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그 종 자체가 마치 존칭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주님으로 부르면서 자기들은 둘로스라고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허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고 사실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온전한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형제를 비하하고 형제를 부족한 사람으로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왔던 그 모습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합실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 입이 심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합실 안에 있는 상점에서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 과자를 이 사람이 이제 오픈해서 옆에 테이블에 두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자를 먹는데 자기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과자를 먹는 거예요. 아니, 내 과자인데 과자를 먹으면 과자 좀 맛봐도 되겠냐고 좀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먹어야 될 건데 마치 자기 과자인 양 막 먹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예의도 없고 진짜 무례하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마치 자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계속 먹고 있길래 이러다가 내가 먹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먹기 시작했더니 아니, 이 인간도 지도 빨리 먹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과자를 이제 다 먹고 과자 하나 딱 남았습니다. 그래, 하나 남은 그 과자를 자기가 먹으려고 딱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집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과자를 반을 쪼개더니 반을 자기인데 먹으라고 줬습니다. 반을 주길래 받긴 받았는데 얼마나 열을 받든지 받아놓고도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침 이제 타라고 이제 하는 그 안내 광고가 나오길래 일어서면서 막 열이 확 받길래 이 과자를 받은 것을 반 받은 것을 앞에 쓰레기통이 있길래 쓰레기통이 그냥 앞에 보란 듯이 팍 던져놓고는 들어갔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자기 좌석에 앉아서 이제 가방 안에 있는 걸 뭘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가방을 열었더니 아까 상점에서 샀던 그 과자 그 과자가 자기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대합실에서 자기 걸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먹었던 그 과자가 자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방금 불과 몇 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자기 과자도 아닌데 자기는 자기 과자인 양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뭘 일을 하다가 그걸 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에게 말도 안 하고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분에게 말도 안 하고 그분의 과자를 그냥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빨리 먹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기분 나쁜 듯이 빨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과자를 남의 것인데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손이 오니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제 쪼개서 마지막 남은 그 반도 자기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과자 절반을 자기가 먹고 마지막 남은 그 과자도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자기에게 그래 줬다면 과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건데 이때까지는 잘 처먹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걸 기분 나쁘다고 보란 듯이 쓰레기통에 쳐넣은 거예요. 던져넣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례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보다 자기는 정말 더 무례한 마지막에는 아예 막 쓰레기통에 쳐넣었으니까 던져넣었으니까 그게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실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그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그 상황, 믿음의 수준, 그 사람의 어떤 양심, 그 사람이 자라왔던 환경, 그 사람의 지금 형편 이런 것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피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남을 함부로 그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주님이 받아주셨던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어쩌면 형편없는 모습 이대로, 성격 급하고 성격 까칠하고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주고 품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받고 또 품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가사 내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일일이 다 몰라도 이 가사 내용대로만 우리가 살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으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마저도 용서하고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을 담고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는 남을 업실 여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생각하기엔 좀 부족한 모습, 어쩌면 내가 생각하기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귀한 사랑, 내가 받은 이 귀한 용서, 위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을 위로하며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참 큰 상심 중에 있는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습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 주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귀한 사랑,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과거에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을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다른 형제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할머니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에 한없는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 나라에서 소망 중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받으며 섬길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